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오늘도 저번 주처럼 사이폰을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네, 소개 부탁드려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그냥 블랙으로 먹을 수 있는 커피였다면 오늘은 사이폰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사이폰들은 많은 분들은 그냥 블랙으로 많이 드시지만 제가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또 네.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어떤 방법적인 거는 지난주와 딱 똑같고 또 오늘은 지난 시간은 제가 알코올로도 해봤고 또 가스 램프로도 해봤는데 오늘은 이 비미터 이거는 또 아무래도 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열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넣어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미터를 가지고 어떻게요?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어떨게요? 우리가 이렇게 입자를 좀 굵게 갈아서 우리 추출을 했는데 네. 오늘은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에스프레소 정도의 가늘기로 해서 제가 오늘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은 어차피 지난 시간 똑같이 10g으로 갈 거고 물은 어차피 메뉴를 만들으니까 물을 많이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연해져 버리면 뭐 우유라든가 들어가면 맛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한 잔에 사용할 수 있는 물 양도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0ml 정도? 한 잔에 물한 50ml 정도 하면 커피가 먹으니까 우리 거의 에스프레소보다 약간 더 추출한다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잔.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게한 6잔 정도 추출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한 잔에 40ml 정도 해서 어떻게요? 240. 그래서 또는 뭐 조금 더 많이 한다면 300까지 정도 사용해서 어떻게 좀 진하게 넣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360으로 세 잔을 내렸으니까 오늘 어떻게 한 300ml 또240 또는 300ml로 여섯 잔을 만들 거니까 상당히 커피가 진하게 넣겠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또 아메리카노 만들고 싶으면 물 부어서 드시면 되고 여기다가 또 어떻게 라떼를 원하시면 우유를 부어서 드시면 되고 오늘은 바로 그냥 원액하고 그다음에 라떼 마키아토 배우셨죠? 바로 그 라떼 마키아토를 한번 이 사이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또 카페 라떼 한잔 오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폰으로 하는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폰을 이용한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부터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필터를 먼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만들 때는 천을 사용하면 더 진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천을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종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걸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커피는 똑같이 최대치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여섯 잔. 제가 해보니까 더 이상은 하면 그 넘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지난 시간에는 360을 제가 넣었었는데요. 오늘은 240 정도만 넣어서 한번 좀 진하게 한번 제가 추출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신 스푼으로 한 스푼 뜬게몇 그램 정도 될까요? 10g이에요. 10g이에요. 네. 밥숟가락으로 듬뿍 푸면 되겠네요. 그렇죠. 밥숟가락 듬뿍하면 오, 기억하시네요. 우리가 올두 번째 시간인가 방송을 네. 했었죠. 똑같이 수평을 맞추시고 상당히 뛰어. 제가 물은 지난 시간보다는 적게 넣고 커피는 좀더 넣었죠. 왜? 커피는 물 자체를 적게 넣는 이유는 진하게 나와야 돼요. 다른 걸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진하게 우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출해 볼까요? 자, 이제 기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 점점 이제 진공이 되어 간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포가 더 커지면 그때 제가 결합을 할 겁니다. 진짜 예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아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마트 빔입니다. 자, 이제 많이 기포 커졌죠 이제. 네. 이렇게 이제 기포 커지면 이제 진공이 됐다는 거니까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죠? 네. 자, 이제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가 위에 떠면 추출이 안 되니까 커피를 물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분이라든가 또는 센터컷 이런 부분들이 다 위로 이제 걸러내고 좋은 성분만 가지고 우러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동안에 분리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겠죠. 네, 분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놓고 똑같이 제가 30초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자, 이런 기구들이 좋은 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요. 시간과 이런 게 모든 게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겠죠. 네, 이제 불에서 내려서 추출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출이 걸러지는 동안 제가 우유거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컬러 엄청나요. 네, 이때 라떼 마카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시럽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닐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닐라로. 자, 이제 추출이 끝났으니까 이제 로드를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돌린 다음에 들어주고. 그래서 돌려놓고. 자, 이제 이렇게 추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보통 진앙도 굉장히 진하게 넣었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또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식후에 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또 원액으로 또 한 잔 드시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라떼. 어떻게 커피도 많으니까 아메리카노도 한잔 만들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 넣고 또 한잔 더 아메리카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카페에서 대표적인 메뉴들이죠. 또 원액을 6잔을 제가 추출했으니까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자, 요걸 가지고 우유가 있으니까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에는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양으로 자 보면 이제 분리가 됐죠. 우유하고 우유거품이 분리가 됐죠. 네. 이제 그 중간에다가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가 됐죠. 라떼 마키아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아메리카노. 너무 예쁘다. 그러면 또 아메리카노 만들어지겠죠. 와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이폰이라는 어떤 기구로도 어떻게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는 전 메뉴가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커피 메뉴에서 대표적인 메뉴들이죠.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라떼 마키아토. 또는 어때요? 뭐 에스프레소로 할 수는 없지만 스트롱 커피, 스트롱 사이폰 커피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또 여기도 어때요? 우리 뭐 카푸치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 이게 뭐 모임들 많을 때는 와인 드시고 나서 이렇게 한 잔 드셔도 굉장히 좋겠죠. 와우. 똑같이 이게...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또 우유를 또 부어서 드시면 또 부드럽게 또 들 수 있겠죠.
와우. 그 다음에 또요. 사이폰 커피인데 굉장히 진한 맛을 내니까 놀라운데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바닐라 시럽을 넣었지만 또 바닐라 맛이 나는 또 느낄 수 있겠죠. 오! 어우 맛있다. 역시 당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늘 뭐 드시던 뭐 우리나라 대표 메뉴겠대요. 아메리카노. 오,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진하게 드시고 싶을 때는 더 넣으시면 되고 또 연하게 드실 때는 원액을 좀 줄이고 물을 많이 희석하시면 또 연하게 드실 수 있고. 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폰으로도 이렇게 메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또 이제 피곤하고 배고플 때 먹는 메뉴였죠. 라떼 마키아토. 아, 뜨거워. 와, 맛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맨날 맛있다고만 해서 좀 뭐든지 이상할 보일 수도 있는데, 바리스타라던 직업은 내가 갖고 있는 재료, 내가 갖고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지한 바리스타가 될 거고, 또 분명히 에스프레소라는 기계를 통해서 만든 커피하고는 맛이 다르지만 또 이만의 어떤 매력이 있죠. 네. 그리고 사이폰은 우리가 전시원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또 마일드하게 추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진하게 추출해서 어떻게요? 이런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앞으로도 이런 커피 전문점들이 상당히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에스프레소 기계에 대한 의존도도 높겠지만 또 이런 어떤 매력적인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기구가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잘 활용해서 맛있는 한 잔 커피를 만들어서 같이 나눈다면 더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프레소로 만든 메뉴와 전혀 손색이 없이 농도감이 굉장히 짙고 너무 좋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 아메리카노의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메리카노처럼 만들었지만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대박인 거는 이 사이폰이라는 기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역시 원장님. 네, 하여튼 뭐 저는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제가 오랜 동안 뭐 30년 가까이 커피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제가 연구하고 전 또 커피 요리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하나의 기구 또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맛을 구현한 것을 저는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저 방송을 많이 분들이 봐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따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진짜 유용한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어쩌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또 라떼아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떼아트 기본을 다음 시간부터 한번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방송만 들어도 라떼아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오늘도 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필수.